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순 우리말인 줄 알았던 외래어 24가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가방. 네덜란드의 카바스에서 유래된 단어. 일본에서 이 단어를 차용했고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가방이 외래어였다니 되게 신기하네. 두 번째, 비닐. 비닐은 영어 그대로 가져온 외래어. 비닐을 한국식으로 그대로 발음한 것이 바로 비닐. 비닐이 외래어라고요? 비닐은 조금 예상이 되네요. 아, 이렇게 또 들으니까. 세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 1763년 조선 통신사인 조엄이 일본의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오면서부터 쓰였습니다. 네 번째, 냄비. 냄비도 일본어에서 시작된 외래어. 일본어 나베가 한국식으로 변형되어 냄비가 되었습니다. 나베, 뭐 김치나베, 돈가스 나베 맞죠.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그 냄비라는 뜻이네요. 다섯 번째, 비박. 최소한의 장비로 하룻밤을 지새우는 캠핑을 뜻하는 비박은 독일어입니다. 군사 야영지라는 뜻의 비약을 한국식으로 읽은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빵. 빵은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외래어.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빵이라 표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소.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외래어. 시소우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시소입니다. 시소, 이것도 놀랍다. 그냥 아기 때부터 시소시소 하고 살았잖아요. 여덟 번째, 해머. 영어 해머크를 한국식 발음으로 옮긴 외래어. 해먹은 뭔가 약간 예상이 됐어요. 저는 비박처럼 해먹도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뭔가 느낌이? 외국 같잖아요. 아홉 번째, 양말. 순 우리말이 아닌 한자. 큰 바다 양과 버섯 말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그 유퀴즈 언더블락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맞아 봤었어요. 아, 네. 그때도 되게 오 그래요? 막 이랬어요. 열 번째, 무대포. 일본어로 무모함을 뜻하는 무대포라는 말에 유래된 표현. 무대포라는 표현 대신 막무가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진짜 항상 막무가내라는 말이 있는데도 아 무대포 왜 쓰죠. 저래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1번째, 땡땡이. 일본어인 텐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몇 개의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표현은 물방울무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피스, 뭐 땡땡이 무늬 이렇게 많이 맞아요,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물방울무늬라는 말이 뭔가 더 예쁘네요. 맞아요. 12번째, 피망. 프랑스어 피먼트, 프랑스 외래어입니다. 뭐 영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프랑스어라는 좀 놀랍다. 피망. 13번째, 댐. 댐은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번째, 망토. 망토는 프랑스 외래어입니다. 15번째, 쓰나미. 일본어를 발음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이제는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16번째, 브라보. 프랑스어 브라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17번째, 우동. 우동은 일본 외래어입니다. 18번째, 안하고. 일본어에서 유래된 생선 이름입니다. 19번째, 프로. 기호를 가리키는 말이고 퍼센트가 바른 말입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퍼센트가 정확한 표현이네요. 몇 퍼센트 이렇게. 20번째, 구두. 일본어에서 차용된 외래어입니다. 21번째, 마진.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장사. 이럴 때 쓰는 말로 하지만 이것 또한 외래어, 영어입니다. 당연히 한국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는. 22번째, 조끼. 조끼는 포르투갈어라고 합니다. 23번째, 갑바. 갑바도 조끼처럼 포르투갈어라고 합니다. 24번째, 고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고무 있잖아요. 네, 그쵸. 이것 또한 프랑스어라니. 여태 나온 것 중에 뭐 해머, 프로 약간 이렇게 영어 발음 비슷하게 나는 거 말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서 진짜 오늘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가 많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치, 맞아. 우리 한국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늘은 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외래어인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기왕 쓰는 거 순 우리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